지금 이제 이 칼렛은 네. 오카노 목사님이 이제 제자 훈련 지도자들 네. 이렇게 교육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제자 훈련 이제 목회를 하신 목사님들의 네트워킹을 이제 네. 형성을 해서 지역별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국내에 제자 훈련하는 목회자들 회의에 제자 훈련하고 있는 목회자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이루어서 우리 전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라북도 내에 목회자들 그래서 지금 이제 정혜원으로 이제 선교비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내면서 함께 하고 있는 교회가 24개 교회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고 있고 또 사실 이렇게 지금 제자 훈련 그 칼렛이 지역 칼렛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이제 우리 전북이 그래도 전북 칼렛이 가장 잘 활성화되어 있고 처음에는 전혀 아무것도 없었는데 제가 이제 갈 때만 할지라도 아예 우리 전북 모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가장 모델적인 이제 지역으로 이제 칼렛이 이제 형성이 되어져서 어쩌면 이제 다른 지역에 이제 벤치마킹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칼렛 활동이 되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들하고 늘 저희들은 이제 연초에는 이제 사모님들도 좀 나와서 같이 쉴 수 있도록 그래서 금년에도 이제 2월 지금 26일, 27일 여수에 이제 우리가 그런 호텔에 이제 좀 예비하고 거기서 1박 2일 포럼을 하고 그리고 지역 이제 또 포럼들을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이제 일들을 하고 있고 이제 제자 훈련에 필요한 토양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양육과 훈련에 이런 모든 과정들을 이제 우리 칼렛이 지원해주고 자료 제공 그리고 어떤 그러한 이제 거기에 따른 제자 훈련에 따른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공급해주는 그런 이제 역할들을 이제 칼렛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무실 개원 이야기도. 그리고 이제 예 여기에 이제 우리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제 우리 장 목사님이 이제 조기 은퇴를 하시고 조기 은퇴하셨구나. 예, 60 이제 5세에 조기 은퇴를 하시고 이제 우리 전북 제자 훈련원을 이제 이렇게 대표로 이제 섬기면서 이곳에 사무실을 두고 또 훈련 이제 실을 두고 이제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트레이닝 하는 제자 훈련 이제 이런 소그룹 훈련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목회 철학 그리고 제자도 그리고 교회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훈련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장소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모자이크 교회 우리 정갑준 목사님이었습니다.